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베란다 다육이 초비상 상태에 대처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베란다 다육이 관찰하고 요렇게 쳐다보는데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수가 있었거든요. 예, 수가 이 며칠 사이에 완전 쪼글쪼글거리면서 예, 조금 건조해서 다육이가 입장이 완전 찌그러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예, 별의 눈물은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예, 말라서 요렇게 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하게 물을 주었더니 푹 처져 있던 예, 입장이 요렇게 싹 예, 요렇게 힘이 있어졌네요. 예, 요렇게 겨울에 살짝 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챙겨 주어야 되는 예, 별의 눈물이죠. 예, 그래서 아주 말랐을 때 예, 그때 물을 주니까 요 정도로 예, 요렇게 살아나네요. 예, 요렇게 겨울을 잘 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별의 눈물 요렇게 본다고 물 주고 나서 상태가 어떤지 본다고 보니까 요 옆쪽에 수 상태를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이 며칠 사이에 제 베란다 다육이들이 완전 초비상이 걸렸네요. 예, 지금 계속 LL이었죠. 예, 다른 지방에는 눈이 오고 이러느라고 습도가 높아지는데 제 베란다 다육이는 계속 며칠째 LL이다 보니까 이 너무 건조하죠. 예, 그런 데다가 또제 베란다 다육이는 이 다육이만 있고 초록 식물도 없고 그리고 또 빨래도 널지 않아서 더 습도가 예, 이렇게 건조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쪽에 아이들부터 차례차례 아주 이 지금 건조해서 너무 말라서 예, 상태가 뿌리 상태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다육이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오는데 그런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며칠 사이에 다육이들이 완전 쪼글쪼글거려서 형편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이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기온이 제가 이제 베란다 다육이 기온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아침에도 7, 8도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은 창문을 안 열지 말고 예, 오늘은 물을 다 챙겨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창문은 오늘 환기도 안 시켜주고 그대로 꽁꽁 닫아 놓고 제가 물 주기를 시작했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아이들 물 주었는지 계속 지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또이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물준 다육이들 한번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지금 베란다 다육이가 저처럼 이렇게 습도가 완전 건조한 상태라면은 다육이 잘 살펴보셔서 깍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너무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지금 추워서 냉해가 문제가 아니고 다육이들 건조해서 완전 말라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다육이들 잘 체크하셔서 물 주기 하시고 그리고 또물 주고 난후 제가 관리법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지금 이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예, 며칠 사이에 완전 요렇게 쪼글쪼글거리게 돼 있죠. 예,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전에만 상태 보았을 때도 괜찮았는데 지금 계속 베란다가 건조하다 보니까 제가 사는 대구는 또 눈도 안 오고 지금 그래서 아주 예, 건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개마옥도 이 만져보시면은 개마옥은 너무 물을 굶기시면은 이 흙에서 흔들거리기도 하고 이 몸체를 흔들거리죠. 몸체를 만져보시면은 말랑말랑 거리기도 한답니다. 예, 그래서 개마옥도 물을 제가 흠뻑 주었고 그리고 정난 예, 정난도 입장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완전 쪼글쪼글거리죠. 예, 그래서 며칠 전한 5일 전에는 괜찮았다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공중 습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브리비폴리아 요 아이도 저기 예, 있던 아이 예, 줄기 적심해서 요렇게 삽목 심어 주었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새뿌리 나는데 또이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요 아이도 물 주고 그리고 또 여기 양진, 예, 양진이 또 아랫잎장이 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고 예, 누가 봐도 지금은 예, 완전 물 마른 상태죠. 예, 그래서 또요 아이도 물 주고 그리고 또 여기 앙무
앙무도 완전 지금 입장이 예 쪼글쪼글거리죠. 예, 그래서 앙무도 물죠. 앙무는 또이 겨울에 또이어이 추위에 약한 아이라서 물 주고 나서 고른 다육이다 싶을 때에는 물 주고 나서 예 거실로 오늘 밤에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죠. 예, 오늘 제가 요렇게 영상을 찍고 아직까지 저쪽에 물줄 다육이 아직 더 있는 것 같아서 물을 주고는 이 제가 이 오늘 밤에 거실로 데리고 들어갈 아이는 추위에 약한 앙무 그리고 또 여기 당인 제가 요렇게 합식해 주었잖아요. 예, 아래쪽에 쪼꼬미, 예, 여기 하엽도 많이 지고 새뿌리가 더 나서 뿌리 활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2차 물주기를 한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예,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라즈아가도 물준지 오래되어서 아래쪽에 하엽도 많이 지고 요즘 보시면은 하엽 진 다육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하엽 많이 진 다육이들 중에 입장이 많이 말랑거리고 그리고 물준지한 달이 넘었으면은 한달 보름 정도 넘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육이들 지금 제 베란다처럼 습도가 이 20% 이하대로 예 이렇게 많이 건조해서 LL 밑으로 예 그렇게 되는 예 베란다 환경이라면은 예 물을 찾아서 챙겨 주셔야 이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테디베어도 새 뿌리가 잘 받고 예 요렇게 뿌리 활착 잘 했었는데 요 테디베어가 이 햇빛이 있는 장소로 옮겼잖아요. 예 햇빛이 많은 다육이 정리대 쪽에 예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이 마르는 다육이가 없는지 예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테디베어도 또 제가 물 주고 또 여기 홍화장 홍화장도 요렇게 합식해주고 아주 이 하엽도 많이 지고 또 입장이 완전 말랑거려서 지금 이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홍화장도 오늘 제가 물을 또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다육이들이 완전 이 베란다 다육이 습도가 초비상 상태로 완전 건조주의보가 됐을 때이 다육이들 물안준지 한참 되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뿌리가 더 말라서 이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게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있으면은 정말 단수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면은 또 물주기가 또더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베란다 기온도 많이 낮고 하더라도 창문만 꼭꼭 닫아주면은 얼마든지 물을 주고 예 그렇게 해도 그리고 또 저녁에 또더 춥더라고요. 예, 오늘 저녁 대구 기온이 밤에 더 추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입장이 너무 요렇게 말라서 깜짝 놀라서 제가 오늘 물을 많이 주는데 요렇게 밤 기온이 이렇게 될 때, 제가 지금부터 밤이 되기 전부터 이 거실 중문을 예, 한 10cm 정도 계속 열어둘 작정이에요. 예, 밤에 주무시러 갈때 그때 열어주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거실 중문을 한 10cm 정도 열어주면은 이 베란다 기온이 한 1도에서 2도 정도 계속 높아져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환기를 안 시켜주어서 베란다 기온이 계속 따뜻하죠. 예, 열을 안 뺏겼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을 흠뻑 마음먹고 물을 주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추위에 약한 다육이는 거실에 한몇개 대고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저기 거실 정리대 쪽이 정리대 아이들을 물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다육이들은 그대로 또 두면 될것 같아요. 너무 또 거실에 많이 데리고 가면은 또 힘들죠. 예, 어느 정도 거실 정리대 앞쪽에 있는 정리대 쪽에는 어느 정도 이 지금 오전에 물 주었으니까 대충 한 저녁에는 이 거의 이 화분 속이 괜찮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저녁에는 그대로 두고 예, 추위에 약한 당인이나 앙무 예, 그런 아이만 예, 제가 거실에 데리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제가 펜댄스도 물준지또 한참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펜댄스도 안 되겠더라고요. 예, 여기 줄기줄기마다 자구들 나오는 것도 그렇고 완전 또 쪼글거리는 입장도 많이 있고 해서 예, 제가 오늘 펜댄스도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펜댄스도 주고,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정리대마다 다이 관찰을 했죠. 예, 그래서 요쪽에 확실히 이 햇빛이 많이 없는 쪽에 정리대는 이 조금 물준지 오래되고 저쪽에 이 습도가 많이 건조해도 이 괜찮더라고요. 예, 요쪽에 정리대는 다 괜찮죠. 예, 그런데 아래쪽에 녹용, 예, 녹용도 지금 물준지 아주 오래되어서 이쪽에는 완전 예, 지금 쪼글쪼글거리고 예, 완전 쪼글거리죠. 예, 그래서 녹용도 오늘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물 준다 여기가 이 마디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마디바가 제가 한 2, 3일 전에 물 주었잖아요. 예, 제 눈에만 그런지 마디바가 얼굴이 조금 커졌죠. 예, 요렇게 지금 성장하는 다육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새뿌리 받는 그런 다육이들 지금 이 12월 이 기온이 이렇게 영하의 날씨가 되어도 이 베란다 안에서는 다육이가 물을 주어야 성장하고 또 새뿌리 나기 때문에 마디바가 오늘 제가 보니까 예, 얼굴이 커졌더라고요. 예, 예뻐졌죠. 예, 요렇게 마디바도 조금 물 먹고 예뻐졌고 예, 그래서 아, 지금 12월 베란다 다육이 이 저처럼 환경이 건조하고 계속 20% 이하대로 저녁에 밤에도 31%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물줄 다육이 이 조금 안 줘도 괜찮겠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안준 다육이들은 또 뿌리가 마를 수가 있고 줄기가 또 고사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오늘 저처럼 저렇게 물을 챙겨주고 후 관리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햇빛도 낮에는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훨씬 예쁘게 수분이 조금 있어야 다육이가 조금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잘 체크하셔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예, 오늘 제가 물을 흠뻑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베란다 나와보면은 하루하루가 예, 이 상태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물 관리도 하시고 햇빛 관리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초비상 상태 건조주의보 예, 그렇게 되어서 예, 제가 오늘 예, 물을 흠뻑 주고 영상 찍고 나서도 이쪽 반대편 이쪽 다육이들은 또 제가 관찰을 안 했거든요. 예,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영상을 찍고 이쪽 다육이들도 살펴보고 저렇게 아주 말랑거리고 물준 지 오래된 다육이들 물을 챙겨주고 저녁에 이 기온 관리 예, 그런 거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